그리고 뱅크샷. 와, 아! 네. 자, 이 뱅크샷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7대 7. 박교 선수가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럴 때 나오는 뱅크샷은 정말 엄청난 득점으로 연결이 되는 장면입니다. 와, 여기서 밀어서 내 공이 코너 쪽으로 바짝 들어가야 되는데, 참 머릿속으로 생각한 대로 또 그림이 나오네요. 대회전이죠. 자, 지금 넉넉하게 테이블이 길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득점. 아, 네. 이렇게 자. 역전까지. 8대 7. 오늘 끝으름으로 득점 노리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 지금 테이블 컨디션이네요. 팔라준 선수가 뱅크샷을 시도합니다. 와, 네. 짧은 쪽 3뱅크는, 네. 오늘 뭐두번 시도해서 두번다또 성공을 해냈습니다. 네. 빨간 공의 정확한 면에 맞춰내는. 아. 했는데 좋은 득점이 나왔고. 박규현 선수도 쫓아갈 수 있는 좋은 찬스입니다. 나의 러시아 11대 9 9점 차. 뒤돌리기 시도인데요. 짧은 쪽 진입을 시켜야죠. 자, 포쿠션. 네, 네. 맞았습니다. 득점도 아주 좋은 쪽으로 뒤쪽 뭐 두꺼운 두께도 아니고 얇게 맞으면서 다음 공 아주 좋아졌는데요. 네. 네, 지금 뭐 빠져나갈 틈이 거의 없어 보이는 배치였는데, 자, 득점되고 뒤돌리기. 네. 와, 이러면서 지금 팔라준 선수 이제 박기호 선수 다시 동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팔라준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결과였고, 네. 지금 3세트. 팽팽한 흐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득점 성공. 팔라준 선수가 다시 이 균형을 깹니다. 두 선수가 오늘 이렇게 사실 뭐 긴장감이 넘치는 좀 팽팽한 상황이 만들어진 건, 저 완벽한 지금 뭐 공격들이 사실 확실하게 초반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경기가 어려워진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점한점 지금 굉장히 집중도 높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지금 빠져나가는 줄 알았어요. 옆돌리기. 아, 네. 지금 카메라 앵글상 그렇죠. 길어지는 쪽이 아니었나 싶었는데, 네. 충분히 감겼네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길어졌던 공이 이번에는, 그렇죠, 라스트에 아, 좀 짧아지면서 네. 득점이 됐습니다. 팔라준 선수가 2점 차 앞서가고 있고요. 자, 노란 공 되돌아오는 샷인데, 자, 쿠션이 오, 맞았네요, 먼저. 네. 14대 11. 그러면서 이제 셋 포인트. 와, 정말 이 팔라준 선수가 힘겹게 셋 포인트까지 왔습니다. 지금 같은 배치에서 판단도 좋았고, 구사도 잘된 득점이 나왔고, 아, 지금 배치가 저좀 어렵게 나왔는데, 대회전으로. 아, 일목적 두께가 너무 얇게 맞으면서, 그렇죠, 바로 목적 두께가 맞는
두꺼운 두께로 각을 만들려는 시도였는데, 네. 바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공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파란 선수도 지금 혹시 뭔가 불안감이 네. 있어요. 마지막 배치들이 쉽게 나오지 않으면서 못 찾고. 아, 여기서 박기호 선수네 상당히 큰 실수를 지금 또 3세트에서 하고 말았습니다. 옆돌리기를 한번 시도해봤는데 키스가 나면서. 일목적 두께 공략이 안 됐죠. 네. 저 빨간 공과 쿠션 사이로 빼내면서 득점을 노렸는데 두껍게 맞는 바람에 충돌이 나는 한 차례 쫓아갈 수 있는 또 기회가 날아간 박규 선수고 그리고 팔라준 선수의 두 번째 셋 포인트. 빗겨치기인데 이 공이 자. 자 득점이 아, 와, 들어갔네요. 와, 네. 이것도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지금 같은 빗겨치기 공략은 정말 사실 득점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시도예요. 네. 득점이 안 되면 박규현 선수에게 사실 어려운 공을 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도를 하는 공인데 아, 맞춰냈습니다. 아, 팔라존 선수의 이 한숨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팔라존 선수가 3세트를 가져오면서 세트 스코어 2대1로 앞서가게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득점이 되면 다음 공이 좋아지고 득점이 안 됐을 시에는 어려워지죠. 자, 뱅크샷. 아. 와, 자, 충돌이 나면서 사실 진행이 됐는데 네. 마지막에 득점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넣어치기를 시도하고 그렇죠. 내 공이 끌렸죠. 이제 득점이 되는 쪽으로 갔는데 저 빨간 공이 와서 방해를 했고요. 아, 여기에서 자, 두 공이 마지막에 만남이 생기면서 자, 행운의 득점. 자, 좋은 팔라완 뱅크샷. 선수도 뱅크샷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뱅크샷. 오, 짧았고, 오, 오, 이게 아, 뭔가요? 아, 두 팔라준. 선수가? 네, 주거니 받거니 뱅크샷 득점 연결이 나왔네요. 이것도 행운의 득점. 이다 보니까 끝까지 한번 지켜봤는데 득점이 안 됐네요. 아하, 아하. 와,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우선 스피드 사용이 돼야 그렇죠, 아래쪽으로 더 들어가는 각이 나오기 때문에 네. 아, 와. 네, 박규호 선수 멋지게 하나 또 공략을 했습니다. 저 여기서 투쿠션 이후에 살짝 하얀 공 옆으로 휘어졌죠. 그러면서 3쿠션 득점이 만들어지는 좋은 공략을 했고요. 아, 뒤돌리기 연결까지. 네. 아, 와, 박기호 선수의 이 32강전의 모습이 조금 보이네요. 오, 네. 그렇습니다. 지금 3이닝까지 9득점. 바로 뱅크샷이죠. 네, 또한 번. 정확하게 두공 사이로. 네. 와, 정말 이 박규현 선수가요. 1이닝, 2이닝, 3이닝 모두 뱅크샷이 나왔어요. 와, 네. 저 웰뱅 탑 에버리지 이름을 올릴 때저 뱅크샷 득점도 계속 나왔고요. 네. 3대 0 세트 마무리 지는 점수들이 두 자릿수 점수가 두 번이나 나오고 마지막에는 9점이었는데 네. 5이닝 이상을 사실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박규현 선수의 이런 장면이 한번 터졌었던 경기였고 자, 한번 더. 뒤돌리기. 와. 이미 관중석에서 나이스 샷이 터져 나옵니다. 12대 2.
자, 또한 번의 장타. 박규호 선수가 뱅크샷도 굉장히 잘하. 이 정도면 점수를 박규호 선수가 굉장히 많이 벌어놓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10점 차이가 나고 있고, 네, 네. 발라준 선수도 하나 풀어냅니다. 팔라운 선수도 더욱더 신중해진 모습인데, 네. 왼손으로. 자, 대회전. 오, 빨간 공. 오, 살짝 노란 공을 쳐줬는데. 자, 이 공이 아, 네. 네, 키스가 났지만 득점에 무리가 없었습니다. 충돌이 나긴 했지만, 이목적구가 많이 도망가지 않았죠. 네. 정말 살짝 빨간 공이 밀어놨기 때문에 거의 뭐 득점이 되는 쪽에 있었고. 네. 그렇지만 우선 충돌이 났다는 것 자체가 저 좋은 구사가 된건 아니에요. 빨간 공이 보이는 것 같은데. 저 빨간 공을 먼저 맞추고. 3점. 네. 네. 또 하나의 득점. 이제 연속 3득점. 약간 긴 쪽으로 진행이 되면서 노란 공이 살짝 움직였던 득점이 됐습니다. 얇은 두께로 노리는 뒤돌리기. 자, 회전이 전달이 됐나요? 네, 아, 맞아. 됐군요. 들어갔군요. 연속 4득점, 이제 12대 6. 팔라준 선수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4세트에 와서 두 선수가 최고의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는 네. 듯한데요. 한 차례 3세트 굉장히 또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고, 네. 자, 팔라운 선수도 완벽하게 몰입이 좀 되고 있는데, 와. 아, 이것까지 하이런 5점, 12대 7. 와, 여기서 조금만 더 득점을 낸다면 또 어떻게 될지 네, 모르겠는데요. 그렇습니다. 팔라운 선수 또 어려운 빗겨치기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자, 지금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감각이 조금씩 더 올라오고 있는. 지금 팔라운 선수도 마찬가지로, 박규호 선수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또 지금 감도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들어가면서, 와. 네, 정말 어려운 또 길게 세워쳤던 공, 네, 맞춰주네요. 자, 그러면서 넉점 차. 이게 지금 12대 2에서 지금 이렇게 쫓아온 네. 거거든요. 지금은 득점도 득점이지만, 이 어려운 공을 해결이 된 상황에서 다음 공이 아주 완벽하게 또 만들어졌어요. 네. 자, 뭐 뒤돌리기 놓치기도 어려운 또 그런 배치죠. 자, 이제 다음 공이 또 문제인데, 아. 빨간 공. 네, 쿠션에 떨어지면서 한번더 계속해서 기회가 팔라준 선수에게 오고 있습니다. 네. 하이런 7점을 기록하면서 이제 12대 9, 석점 차. 정상권에 있는 선수들의 사실 경기력이 지금 같은 이런 모습인데, 위기가 왔을 때또 발휘가 되잖아요. 네. 와. 네. 진짜 지금 거침이 없이 플레이를 오, 그리고 펼치고 또 있는데. 충돌이 아주 좋은 쪽으로 났어요. 이제 12대 10, 두점 차입니다. 아하. 네. 사실 박기호 선수는 4세트 좀 승기를 잡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3이닝에 12점이니까 네.
저 4점대 기록을 하고 있는데 팔라준 선수. 오, 지금 샷이 좀 나가다 말았는데 자, 힘이 될지가 모르겠습니다. 자, 흰 공이 맞았습니다. 와,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한 점 차. 와, 저 턱 끝까지 추격한 팔라준 선수인데요. 이번 이닝에 무려 9득점. 아, 뭔가 스트로크가 좀 되다가 말고, 그리고 두께가 원했던 두께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팔라준 선수 득점이 되긴 했지만 다음 공은 쉽지 않은 배치가 나와오고 말았는데 얇은 두께로 짧은가? 자, 충돌은? 자, 네. 아, 여기서 또 충돌이 나네요. 와, 11점까지 쫓아오고, 네. 아니, 뭐, 마지막 배치는 좀 아쉬웠지만, 아, 대단하네요, 팔라준 선수. 그렇습니다. 어떻게 12대 2에서 12대 11까지 무려 9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한 점 차 추격을 한 팔라준 선수입니다. 아, 박규현 선수도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떨릴 텐데. 네. 얇은 두께. 자, 진입이 됐고 이제 내려오는 각이 됐네요. 네, 와. 득점 성공. 박규호 선수도 정말 지지 않네요. 13대 11. 이렇게 쫓아오면 압박이 될 만도 한데. 네, 박규호 선수도 실력도 갖추고 정말 멘탈적으로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번 대회 박규호 선수의 이런 모습이 저 상대 선수들을 다 이기지 않았나 싶을 정도인데 네. 오늘 좋은 경기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아주 어려운 옆돌리기인데 됐어요. 와. 네. 연속 득점 세트포인트. 정말 딱 일목적구 두께 맞추는 순간 벌써 득점이 될 만큼 아. 박규호 선수의 기량이 어디 정도까지 나오는지도 네. 알 수 없는 좋은 경기가 지금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득점 성공한다면 마지막 세트로 향합니다. 와, 빨간 공이 저렇게 빠져나가고 자, 득점이 거의 우와 됐어요. 네. 네. 와, 참 이 팔라준 선수도 대단하지만요. 4세트는 아, 박기호 선수의 정말 정신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네요. 네. 팔라준 선수도 쫓아오는 모습이 너무나 대단했고 네. 박기호 선수 아, 한 번 정도 흔들릴 법한데 마무리 3점을 이렇게 깔끔하게 또 해내는 아, 한 번 더 오늘 대단한 플레이를 박규호 선수가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된다면 마지막 세트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세트 스코어 2대 2.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박규호 선수의 뱅크샷. 아, 네. 맞춰냅니다. 5대 2. 박규호 선수는 지금 5세트에서도 두 번째 뱅크샷. 박규호 선수도 전혀 물러서지 않고 예, 득점을 잘해주고 있는 모습. 지금 심리적으로 팔라준 선수가 좀 더 흔들릴 수 있는 네. 지금 모습이고요. 옆돌리기로 또 하나 풀어냈습니다. 6대 2. 이번엔 뒤돌리기로. 자, 뭐 틈이 있긴 하지만 네. 네, 전혀 지장이 없는 코스로 득점이 또 됐습니다. 박규호 선수가 이제 7대 2, 5점 차로 달아납니다. 사실 박규호 선수가 3세트까지는 참 어려운 경기를 펼쳤는데요. 4세트 조금 걱정이 되는데 자, 네. 네. 하나 더 만들어내면서 8대 2.
박기호 선수가 6점 차로 앞서갑니다. 빗겨낸 공 득점되고 이제 다음 공이 아 옆돌리기네요. 지금 워낙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얇은 두께로 회전량 그렇죠. 아 섬세하게 네, 좋습니다. 어 지금 같은 득점은 뭐 자동으로 다음 공이 또 만들어지는 시도기 때문에 네. 저 꼭 득점을 해줘야 되는 배치였고 아 박규호 선수가 정말 또 다시 한번 큰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찬스인데 자 대회전 자 됐습니다. 이것까지 네. 만들어지면서 이제 매치 포인트 어 지금 내공이 득점 이후에 뒤쪽으로 숨었거든요. 아 마지막 공이 어떻게 나왔을지 네 우선 빨간 공은 보이지 않아요. 하얀 공 얇게 공략하면서 리버스 자 마지막 와 네 뭐 시원하게 밀어줬는데 네. 저 우선 짧게 빠져나갔습니다. 네, 조금 강했네요. 네. 우선 박규호 선수가 그래도 최대한 끝까지 갔기 때문에 네. 팔라운 선수는 뭐 더 이상 멈춰서는 안 되는 시점이고 자, 이 공을 세워서 시도했는데 자, 투 쿠션 네. 네. 그리고 자, 지금 뭐 배치는 쉽게 나오진 않았는데 아, 팔라운 선수 확실히 이제 공격이 또 약간 무뎌진 네. 진행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박기호 선수의 두 번째 매치 포인트. 오, 지금 한 번 더 리버스로. 자, 아, 네. 와 박기호 선수가 네 다시 한번 4강 진출. 아, 대단합니다. 또 한 번 이변을 만들어냅니다. 그것도 팔라존 선수를 상대로 지금 시즌 랭킹 1위잖아요. 네. 아, 그렇죠. 참 박규호 선수 올해 한 차례 팔라존 선수와 맞대결이 있었고, 자 오늘 서력을 해야 되는 날이었는데, 네. 아, 뭐 제대로 만들어낸 아주 즐거운 또 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시즌 랭킹 1위를 상대로 이렇게 박기호 선수가 자신의 두 번째 4강에 진출했습니다. 와 진짜 박기호 선수의 이 내공이 오늘 경기에서 제대로 보여줬고요. 네, 또 경기 후반부터 박기호 선수 특유의 네, 공격력이 살아나면서 뭐 최고의 지금 PBA 공격수 정말 폭격기 이 팔라운 선수를 이기는 경기를 만들어낸 박규호 선수고 아 이제 4강전이 또 박규호 선수 너무나 기대가 되는 이번 경기네요. 아. 네 이렇게 풀세트 끝에 박규호 선수가 결국 5세트 11대 2로 승리를 거두면서 준결승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